안녕하세요. 상정화 꽃길 가자. 음성 녹음을 오랜만에 해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우리 집 알플 치어 어항입니다. 많죠? 지금 알플들이 색이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놀고 있는 알플 어항에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탁자탈팽이라고. 없었는데. 갑자기 폭번을 한 거예요, 폭번. 그래, 요거를 어찌할까, 막 고민하다가, 수족관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디언 보고를 구입해서 먹을까 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여사장님이 조금 이따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전화번호로 그러는 거야. 네, 그랬죠. 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기다렸죠. 근데 또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망설였죠. 요즘 전화 받기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받고 보니 남 사장님이신 거예요. 어찌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벨콤을 뭐그 500ml에 얼마를 타서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참 바쁘신 분이 그래 시간 내서 해주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바쁜 세상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어떡할까? 진짜 써도 될까? 제가 요 알플들을 참 좋아해요. 알플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 이렇게 수초 연두색, 초록색 수초 속에 알플들이, 저렇게 헤엄치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플을 참 좋아하는데, 얘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떨까?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오히려 알플들한테 해충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치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러면 약하게 해서 써보자 싶어서 물 2리터에 그 젤콤 그한 개를 섞어서 물에 희석해서 그래 조금 줘봤어요. 그냥 많이 주기는 겁나고 제가 좀 겁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서 조금만 넣어봤는데 삿갓달팽이들이 빨리 죽지는 않더라고요. 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음 날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살짝 달팽이들이 요 위로 그 뭐죠? 요물 수면 위로 요런 데로 그 요런 데로 요런 데로 모여들더라고요. 물속이 약성분이 있으니까 그리 모여들어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튜버님이 삿갓 달팽이 저렴하게 없애는 방법 해가지고 보는 즉시 손으로 누른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물고기한테 피해가 없고. 그래서 보자마자 손가락을 꽁 눌렀어요. 어머나, 저도 모르게 누른 게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젤콤 물을 넣은 지가 이쪽은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나가지고
우리 애 올라와 있길래 손으로 꼭다 눌렀어요.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뭐죠? 삭갓살팽이가 없으니까 좀 많이 힘을 못 쓰게 그런 데에 이끼가 좀 끼고 있네요. 그 삭갓살팽이가 있으니까 이끼 청소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눈에 거슬려요. 저는 알프를 보고 싶지 달팽이를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폭번이 안 되면 좋긴데 너무 폭번을 해요. 한 마리 봤다 싶은데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뭐 영상에도 못 잡고 그냥 막 젤콘 뿌리고 막 이래 했습니다. 영상에 잡아서 영상을 남겨가지고 그 결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근데 지금 제 하루하고 반나절 지났는데 아 얘들이 건강해요. 잘 놀아요. 잘 놀아. 이렇게 많이 안 넣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조금 넣어도 그 삭갓살팽이들은 반응을 하더군요. 위에 다 올라와가지고 다 모여있어요. 고체 잡으면 되겠더라고. 아이고, 삭갓살팽이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신경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열대어를 키우면서. 와, 제가 수출을, 나눔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딸려온 건지, 공기 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었는데, 아우,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삭갓살팽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알프를 키우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남기고 달콤을 쓴 후에 후기도 남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알콜들이 그 여기 치어항이거든요. 치어들도 무사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약성분이 있을 때 조금 더 놔두고 차차 조금씩 깨끗한 물을 넣어줄까 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 이뻐라, 제발. 너무 빨갛게 올라오죠, 색깔이. 이뻐요, 이뻐. 아, 이뻐. 그리고 이제 보면 치어들이 이끼를 좀 먹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새우, 생이새우를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돌 위에 있는 이끼들을 싹 먹어치웠어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알프는 제 관상용이고, 수초도, 아, 이뻐요, 수초. 수초 안에, 뭐, 이렇게 알프들이 이렇게 눈이면은, 참 이쁩니다. 경자, 뭐, 이렇게 돌고 있어요. 또 새우 지나간다. 새우 밟으면 엄청 바지런하게 움직이죠. 우리 집, 수초를 한번 소개해보면, 아, 요거는 나자스마, 요거는 붕어마름, 요거는 암브리아, 아, 요거는, 이름 뭐더라? 모르겠네요. 몇 종류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다를 알뿔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선전도 봐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모두 이거예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즐겁도록 노력하며 지냅시다. 안녕.